이것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 네. 그럼 뭐라고 그러냐?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상가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곳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어, 이런. 아니, 차 어디서 나왔어? 요차 있죠, 여기. 요 차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미리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애가 저를 뒤로 나와요, 여기로. 여기서 내려서 이리 와요.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지나가는데? 예,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12살이에요. 보험 접수했는데도 그 아이 아빠가 경찰서에 접수했대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정말 안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아이가 더 잘못했다. 아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아이가 더 잘못이다가 12%, 아이 100% 잘못이다 88%.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기서 애가 저렇게 튀어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여기서 천천히. 여기에서 맞은편 차 오고 저차 보고 조심해서. 여기 보일까요, 이게? 여기 기둥에 가려져갖고. 이럴 때 이런 데 튀어나올 거다 대비를 해야 되나요? 요차 있으면 나 차렷 해내, 차렷? 차렷? 블박차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저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에 조사하더라도 어차피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벌점도 범칙금도 없습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지금은 일단 치료비는 대주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부등질 소송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꼭 받아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애들을 잘 교육시켜야죠. 저를 뛰면 어떡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너무나 갑자기 뛰쳐나왔기 때문에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럴 때도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는 분들은 맞은편 차 오면 서! 차렷! 저차 오잖아! 혹시 얘가 튀어나올지도 몰라! 여기 차렷해, 차렷해! 차 지나갈 때까지 시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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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보!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